자, 인텔 12세대 소켓 가이드. 저는 처음 해봅니다. 메이커가 아닌 걸 사오셨네? 서브라이트 게 아니네요?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.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나사 대기만 풀고 하면 된다니까? 이게 엄청 느슨하게 잠겨있네? 세게 잠겨있지가 않네요, 이게. 가이드가 엄청 약하게 돼있네. 이렇게 빼면 되는구나. 13세대 CPU는 이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소켓 가이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별거 없네? 이렇게 그냥 빠지네? 이거 보니까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설치는 엄청 간단해. 간단하다, 진짜.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잠가질 정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. 언더워 더 올라도 몰라요, 피곤님. 이 정도? 그냥 손으로만 했어요. 네, 느낌적인 느낌을 믿어봐야지. 끝! 간단합니다.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. 할만하네. 이거 할만합니다. 할만하고 보니까 뭐 AS 문제까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티가 막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있을 줄 알고 방송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네. 이거는 따로 잘 모셔놔야겠죠? 끝났어.